이분들이 뭐 못생겨서 뭐 시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미용 성형 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서 흔하게 올 수 있는 부작용은 두 가지인데요, 볼꺼짐, 볼처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부작용이 오는 이유를 알아보고 남녀 연예인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톡스를 맞기 전에 내가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오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볼꺼짐이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영상 한번 올렸으니까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제 얼굴은 여기에 실리프팅을 해서 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점이 좋아졌냐면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데가 이제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졌지만 저도 옛날에는 이 얼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점점점 이런 얼굴로 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처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각턱의 근육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길쭉하죠.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이미 아래로 처져 있다면 이 부분이 사라졌을 때 이 초록색 부분이 강조돼 보이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 부분이 이미 이렇게 처졌는데 사각턱 근육이 있을 때에는 같이 이렇게 뿔룩하면서 뭔가 이 부분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이 부분이 뿅 하고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양은 약간 이렇게 아래로 처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나이가 많고 처진 사람은 이렇게 처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원장님들은 이 부분의 볼륨이 사라지니까 남는 피부가 갈 데가 없어서 아래로 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얼굴 다음에 바로 원빈님 얼굴이 나와서 너무 현타가 오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이 처짐이 적은 아예 없는 수준의 사람들을 보톡스를 여기다 놨을 때 일부 주장대로라면 얼굴이 이렇게 처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처져 보이는 사람은 저처럼 이미 얼굴에 살이 많고 처진 사람이 처져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서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주요 원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빈님 얼굴 나오신 김에 볼꺼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빈님은 애초에 이 부분에 볼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작근, 이렇게 길쭉한 저작근 중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꺼져 보이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볼살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구석에 몰아서 이 구석 쪽에만 근육을 줄이거나 또는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한다. 네. 자, 그런데 이쪽 구석에만 보톡스를 놨어도 볼살이 꺼져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원빈님처럼 이미 여기 볼살이 꺼져 있는 사람한테 이 부분이 줄어도 다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살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꽤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톡스를 이렇게 놨을 때, 구석에 놨을 때 볼살이 꺼져 보이는 게 메인 이유가 보톡스 때문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루한 제 얼굴로 다시 왔습니다. 저처럼 볼살이 퉁퉁한 사람에게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이 아무리 줄더라도 또는 위까지 줄더라도, 저는 위까지 맞거든요, 이 볼살이 꺼져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2년 동안 거의 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볼살이 꺼져 보이는 이유는 이미 그분이 볼살이 꺼진 게 강조돼 보이는 거지 멀쩡한 볼살이 쏙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아니, 사각턱 보톡스 맞고 볼살이 그렇게 잘 빠지면은 얼굴 지방 흡입이나 다이어트도 뭐 필요 없게요. 만약에 현빈님처럼 볼살이 없는 사람이 약간 사각이었다, 원래 이렇게 사각이었다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지켜봤을 때 제가 그린 이 부분 때문에 얼굴살이 덜 말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 얼리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걸 줄이게 되면, 근육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요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 볼살이 더 꺼져 보이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 앞에 볼살이 꺼진 것을 저 멀리 뒤에서 근육이 받쳐주고 있으면 볼살이 덜 꺼져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도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각도를 더 트니까 이 부분의 근육이 받쳐주는 느낌이 좀 줄었어요. 볼살이 조금 더 빠져 보이죠?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이 사진 보시면 각도를 조금 더 트니까 이 자리가 좀 더 들어가 보입니다. 저 멀리서 뒤에서 사각턱 근육이 받쳐주는 느낌이 좀 덜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각도에서는 우리 사각턱의 근육의 도움을 저 거의 못 받은 거예요.
약간 고개를 좀 더 틀었으면 저 뒤에 사각턱 근육이 마치 볼살처럼 저 뒤에서 조금 받쳐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 저 멀리에 있는 사각턱 근육이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막 우리 3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보고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제한적인 3차원이지 우리 눈이 바로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상 막 입체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물건을. 그래서 약간의 2D화해서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볼살이 꺼진 것처럼 볼 수 있는 이런 각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연예인 얼굴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자 연예인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여자 연예인분들은 볼살이 꺼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약간 동글동글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은. 그리고 구글에 올라온 사진들은 좀 웃거나 잘 나오거나 약간의 어떤 화보 같은 거라서 보정이 좀 된 사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리님을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또 화보라서 보정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꺼져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처짐이 없기 때문에 처짐은 보이지 않고 각은 있고 볼살이 약간 없기 때문에 볼 꺼짐이 걱정되는 얼굴이죠.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말이에요. 오, 내리다 보니까 매력저는 문별님이 있으신데 얼굴이 약간 기신 편이잖아요. 얼굴이 기신 분들이 볼 꺼짐이 좀 더 강조돼 보일 수 있는 얼굴이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얼굴이에요. 자, 김유정님은 광대가 약간 크신데 광대가 약간 크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나면 광대가 약간 더 강조돼 보일 수는 있어요. 다만 광대랑 사각턱이 둘 다 강조됐을 때보다는 광대 하나만 강조된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좀 더 여성스럽고요. 유나님 사진을 찾다 보면 대부분 웃는 경우가 많으신데 웃을 때 약간 볼살이 약간 차오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원래 평소에 얼굴을 보면 약간 말라 보이고 얼굴도 조금 기신 편이니까 사각턱 보톡스 맞고 얼굴에 볼 꺼짐이 있거나 좀 길어 보일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얼굴이에요. 손나은님께서는 볼살이 이렇게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볼 꺼짐 걱정 없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수 있어요. 처짐도 별로 없으시니까 별로 걱정 없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얼굴입니다. 이영애님은 약간 북방계 얼굴이시니까 당연히 얼굴이 약간 길고 볼살도 이제 많이 없으시니까 사각턱 보톡스 맞으면 볼살이 좀 꺼져 보일 수 있는 얼굴이고요. 만약에 제니님 같은 얼굴이 만약에 사각턱이 크다면 별로 걱정 없이 맞으실 수 있는 얼굴이에요. 처짐도 없으시고 꺼짐도 현재 없으시니까요. 자, 이제 남자 연예인 얼굴로 가볼까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볼 꺼짐이 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약간 대부분의 많은 연예인들께서 볼 꺼짐이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볼 꺼짐은 조금 있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한스라인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광대랑 입 사이가 많이 부족할 때 그런 분이 이동욱님이 약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볼살이 많이 없지 않으셨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볼살이 광대랑 입 사이가 좀 오목하죠. 이럴 때 이 뒤까지 없으면 조금 걱정돼요. 사실 바로 옆에 정혜인님은 광대랑 입 사이가 이제 오목하지 않고 약간 볼록하죠. 이럴 때는 뭐 맘껏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빈님 너무너무너무 잘생기셨는데 각도 따라서 아까 각도빨 보셨죠. 사각턱을 너무 이 부분을 줄이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굳이 맞으실 필요 없다. 이분들의 얼굴은 사실 뭐 손 댈 필요가 없죠,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 얼굴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연예인 얼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 이분들이 뭐 못생겨서 뭐 시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시로 든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뭐 얼굴이 다 다르니까 얼굴이 다 다른 연예인들을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세호님과 유재성님인데요. 자, 조세호님은 얼굴에 살이 많으시고 이 부분이 이미 좀 처져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를 이렇게 맞아도 볼살 꺼짐은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연두색 부분에 이 볼살이 약간 처짐이 강조돼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 유재성님은 볼살이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사각턱에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져서 다 볼살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아무리 사각턱 보톡스를 열심히 맞아도 얼굴이 축 처져 보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네, 아니 없어요. 물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말고도 많은 변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아 어떻겠구나 이렇게 가이드라인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